스포츠 7330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활체육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건강 리듬 댄스를 박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경쾌하게 스텝을 밟고 때로는 브루스 음악에 맞춰 부드럽고 멋진 안무를 선보입니다.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리듬 댄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사교 댄스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걷는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음악에 맞춰서 파트너와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댄스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스텝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건강 댄스는 옛날에 흔히 하는 소셜 댄스, 사교 댄스를 지금 이제 생활체육 쪽에 접목시켜서 하는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대전 동구 가양일동주민센터의 건강 리듬 댄스 수업은 동구 체육회의 지원으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스텝을 밟으며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무료함도 날려버립니다. 7, 8년 됐어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고 일단 사람들 만나서 좋고 운동을 하니까 집에 서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나면 개운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오기가 좀 쑥스럽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이게 저 아는 이웃도 만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즐거웠고 건강에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활동을 즐기는 요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체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중 리듬댄스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 노년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어르신들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또 음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주고 또 그만큼 또 운동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 순서를 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아주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집에서 있을 때보다 여기 나와서 운동을 하니까 몸도 건강하고 또 단합이 잘 돼서 모든으로 다 좋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운동하러 나올 겁니다. 추운 날씨에도. 눈으로 보기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법도 하지만 이웃 주민과 함께 어울리고 나만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음에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몸이 안 따라주는 거. 내 마음은 다 즐거운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화이팅!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좋고 또 여러 사람 만나고 좋아요. 여기 오면 한 시간만 음악 듣고 춤추고 하니까 활력소도 되고 또 몰랐던 이웃 주민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파티나하고 잘 맞고. 일주일에 세 번 하루 30분 운동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스포츠 7330. 대전 동구 가양동 주민들은 서로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소를 찾기 위해 매주 부지런히 경쾌한 스텝을 밟습니다. 생활의 활력소 건강 리듬 댄스 짱이야!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 단지 오래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이 주변을 좀 살펴보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농한기인 요즘 이웃 주민들과 함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삶의 활력도 찾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시는 기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